안녕하세요. 세무조인과 박성훈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지난번에 꽃추림 갔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살면서 제가 꽃을 바라보는 일이 별로 없는데 되게 사람들이 따뜻해요. 보면은 늦은 시간에 한 분은 호치민대 교수님이시고 국립대 교수고 교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하노이 대학 교수님 비엘카 과장이시. Whenever I come to the Vietnam, I think Vietnam is a very young country. Yeah. People are very young. Yeah, yeah. And energetic. Yeah. Very young. Yeah. 파. 파. 어? 파. 어, 뭐. 어. 파. 그냥 안 보내고 스타벅스까지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Okay, see you tomorrow. Okay, sleep well. 여기 시각으로 12시 40분인데 한국하고 2시간 시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지금 새벽 2시 40분이겠죠. 비봉산호해요 저도 지금. 오늘 일단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수술이 7시 반인가? 뭐 그때쯤부터 제가 환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고 내일 일은 다시 내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7시 20분? 네. 그리고 하노이 대학교 자주 왔던 양해 hồi trường chứ cách rồi con đâu có thắng đón. 수술 전에 괜찮은가 상태를 보는 거지. 수술 전에 당연히 현재 봐야지. 안 보고 수술장에서 보면 어떡해. 굿모닝. 수술하는 빌딩으로 가는데 수술실은 많이 떨어져 있대. So we have one case in the morning, right? Yeah. 수술 준비해야 되는데 확인해봐야 돼요. Most of the urology surgeries are not putting something in. They usually take something out. So sterilization is not a big deal, but this surgery is not. If you prepare the patient, drape the patient properly, you can drop the infection rate as much as a 15 to 20%, right? But you have to proof check with that again. You have no bag. This one on the back. All right, that will still do the job. Good. 수술 준비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수술은 강박증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대로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리를 다 챙겨야 돼. 이렇게 라이브 서절이하거나 이럴 때는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 수술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어떤 특별한 큰 기술 하나를 발휘해서 수술을 성공시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수술은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게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수술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어요. 팀도 잘 숙련이 돼 있는 편이고 잘 했어요. 원래 이제 여기 온 목적이 수술을 가르쳐 주러 왔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잖아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던 포인트들이 수술할 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의과대학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강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확인하게 해요. 디테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야 환자한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사는 인생 사는 거는 피곤한데 서전으로서는 그게 되게 좋은 혹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라이브 서저리 하면은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그 강박을 해소했을 때 내가 강박적으로 하는 그 과정을 해소해서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희열이 있죠. 저번에도 그러는데 이번에도 언론사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지난번엔 국영방송사 나갔다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슈인가 봐요. 왜냐면 베트남에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베트남 의사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남의 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술들 들여와서 자기네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슈인가 봐요. 땡큐. 반반. It's a soup and soup. Oh, you want soup? No. 점심에도 군산 레스토랑 갈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나라 왔으니까. 그 기본이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사람들 먹는 거고. 싸주면 이제 뭐 하세요? 수술? 수술하겠죠. Have a spend full time for. 힘들어요? 그냥 그게 amazing case. Yeah. It's good for you. Yeah. Not good for me. Yeah. 베트남은 항상 수술하러 오면은 쉬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베트남에서 IVF, 시험관하기 하는 데로 제일 유명한 데예요. 병원도 좋고 거기는 의사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다 좋았는데 수술 케이스는 제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는 정말 꿈에 나올까봐 두려울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환자의 나이가 젊은데 골반이 굉장히 큰 차가 깔고 지나간 거예요.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봐도 골반이 정상이 아니에요. 팽창 임플란트는 물주머니 넣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 방광 옆에 있는 우리가 주로 넣는 공간은 거기에 아예 넣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타구니 쪽이 피부가 다 이렇게 흉터가 와서 딱 달라붙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미 쓸고 지나간 자국 있고 여기도 쓸고 지나간 자국 있고 그때 사고 났을 때 오른쪽 고아는 잘려서 다쳐가지고 없어져 버렸고
굉장히 어렸을 때 있었던 사고 같아요. 수술하러 들어가서 소변줄을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도가 한번 잘렸다가 이제 다시 붙었으니까 요도 협착이 심하게 와 있는 거죠. 안 들어가도 돼요. 물주머니가 다른데 이제 안전한 곳에 넣으면 그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놔두고 이제 해면체를 이제 절개해가지고 확인했는데 왼쪽은 해면체가 끝에도 있고 뿌리 쪽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기두 쪽은 있는데 음경 쪽은 뿌리 쪽이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 요도가 끊어지면서 해면체도 같이 끊어진 겁니다. 저기 어딘가에 아마 뿌리 쪽 해면체 일부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 길이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수술을 잘 마무리했지만 소변줄을 못 넣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광이 너무 느려서 환자 깨나면 소변을 못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든 소변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요도 협착이나 이런 거 보시는 교수님이 마침 거기 같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도하시다가 안 돼서 배 쪽으로 방광을 접근해서 소변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겨우 그렇게 넣고 이제 수술이 끝난 거죠. 수술이 어려웠지만 잘 됐어요. 오늘 저랑 같이 수술을 배웠던 닥터 박이나 닥터 탱은 어마어마한 레슨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거 쉽게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결하는 걸 보는 거는 더 드물어요. 수술은 제한테 힘들었지만은 그런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취감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스스로에게 아 참 오늘은 진짜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오늘 인사도 까먹었네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발기부전의 수술적 진료를 주로 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이었습니다.